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황수동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도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요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과도한 불안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언론은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언론사가 심각한 오보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언론사는 지난 1월 31일 기사에서 단독 쪼그라든 감염병 대응 예산 연구개발비 90억 싹둑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는데요. 2019년도에 252억 원이었던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2020년도에는 162억 원이 되었다며 정부의 근시안적인 예산 편성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의 반박으로 오보였음이 밝혀졌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이 총 417억 원으로 16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사업 예산 162억 원과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 사업 예산 255억 원으로 예산이 세분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162억 원으로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 사업으로 세분된 예산이 있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감액된 부분, 그러니까 제한적 사실만 기사로 내보낸 것입니다. 언론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오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보도가 오보였음이 밝혀지면 이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언론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일 것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언론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기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는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CJB 뉴스에서도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코로나19의 확산 상황과 당국의 대응 조치, 그리고 스스로 지켜야 할 예방수칙 등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민감하고 유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 보도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표현 하나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2월 6일 청주공항의 검역과 관련한 뉴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청주공항의 경우 검역소 사무실은 여객청사가 아닌 관리동에 위치해 있어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는 반드시 관세청의 세관검사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청주공항의 경우 법무부와 관세청의 사무실은 여객청사 내에 있지만 검역소 사무실은 여객청사 바깥의 관리동에 위치해 있다는 내용입니다. 뉴스는 이로 인해 검역소 직원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발빠른 대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검역소 사무실이 여객청사 밖에 위치한 국제공항은 전국에서 양양과 청주뿐이라고 합니다. 비좁은 청사로 인해 검역사무소가 들어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공항이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국가보건과 관련한 공항의 핵심 인프라를 완벽히 갖추는 게 시급해 보인다는 뉴스의 지적은 옳습니다. 다만 이날 뉴스에서 지적한 것은 여객청사 내에 검역소 사무실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이지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청사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객청사 밖 검역소라는 자막 때문에 청주공항의 검역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충북에서 1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첫 확진 사례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월 29일 충북에서 1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또한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날 뉴스는 첫 신천지 관련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을 뿐 아니라 앵커도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첫 확진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확진자가 청주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청주 시민들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작 뉴스를 보면 신천지와 관련된 것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뉴스는 확진자가 지난 15일과 16일 고향인 대구를 찾았다. 신천지 신도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고 아마 동선상에서 어디선가 같이 있어서 접촉자로 분류된 거라고 추정된다는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의 발표도 나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무차별 확산으로 가뜩이나 예민한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킨 뉴스였습니다. 저희 CJB가 지난해 보도한 청주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일어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청주시가 해당 시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에선 이번 사건 말고도 여러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월 6일 CJB 뉴스는 청주시가 아동 보육시설인 충북희망원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과 18년 보육교사의 폭언과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인 7일 뉴스에서는 이 시설에는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청주시는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이후 2월 28일에는 시설장 교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지난해 11월 CJB 뉴스의 보도로 알려진 원생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017년 1차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자 청주시에서 2차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월 3일에는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북희망원이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충북희망원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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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희망원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이 반복되는 만큼 청주시는 시설을 폐쇄하고 충북도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고 CJB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해결은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영업정지 처분으로 다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원생들에 대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다시 희망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 뉴스는 이전 뉴스와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날 뉴스는 충북희망원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 그동안 다른 시설로 분산 배치된 아이들이 복귀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원생간 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와 시설장 교체라는 중징계 처분을 추가로 받았고 지금도 시설 내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시가 지난번 CJB 뉴스에서 보도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뉴스 제목을 보금자리에 이른 아이들, 더 멀어진 정상화라고 하여 마치 청주시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바람에 아이들이 보금자리를 잃었고 시설의 정상화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는 그동안 연속 보도를 통해 충북 희망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해왔던 CJB 뉴스의 보도 태도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월 7일 CJB 뉴스는 기업형 불법 투기 정책 바뀌어야 사라진다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충주시가 기업형 쓰레기 불법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취재팀은 지난해 6월 충주시와 충주경찰서가 적발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몰래 버린 쓰레기는 어림잡아 5천 톤이 훌쩍 넘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톤당 30만 원꼴로 무려 1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불법 투기업자가 반값만 받아도 7, 8억 원의 공돈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와의 전쟁 선언 이후 충주시는 17건의 기업형 불법 투기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대규모 불법 투기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충주시의 집중적인 단속이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뉴스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적발된 불법 쓰레기의 상당량이 또다시 불법 투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뉴스에서 말하는 쓰레기 처리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 정책의 근본적 한계가 무엇이며 반복되는 기업형 불법 투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지금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의 전달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를 바로잡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언론의 책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다니엘 부어스틴이 1960년대 초반에 펴낸 이미지라는 제목의 저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지와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 자유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뉴스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 기자들이 갖는 특권을 점잖게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실제로 20세기 초반 10여 년 동안에는 유명인의 전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명인의 70% 이상은 정계, 재계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에는 유명인의 절반 이상을 연예인들이 차지했고 그 명단에서 순수 예술계 인사의 수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한 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른 요즘에도 전체 유명인 중 점유 비율이 항상 늘어나고 있는 분야는 프로 스포츠계와 연예계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미지를 통한 홍보가 얼마나 일상적인 일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짜 서부 카우보이보다 가짜 존 웨인을 더 멋있는 카우보이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개탄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처럼 이미지로 포장된 가짜 현실 또는 가짜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에서 관심이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현실이란 우리 삶의 실제 조건을 통해 파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며 먹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집을 장만하는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가짜 현실은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즉 진짜 현실을 방치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경험을 방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가치 있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순을 망각하게 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른바 막장 드라마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습성도 이와 같은 것이지요. 이처럼 가짜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다니엘 부어스틴은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3월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CJB 모닝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CJB 모닝와이드가 펼치는 새로운 아침을 표방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7시 35분에 전파를 타는 이 프로그램은 충북 지역 시청자에게 뉴스, 시사, 교양 등 신개념 종합 정보를 신속하고 명쾌하게 전달함으로써 충북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담아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는 목표로 요일별 프로듀서를 달리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남녀로 구성된 두 명의 진행자가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뉴스를 섞어가면서 진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다 우리 지역의 각종 이슈 등 화제거리를 취재해서 편집한 관련 화면과 함께 리포터와 전문가를 출연시켜 함께 만들어가는 아침 종합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도입부에 진행자들이 전하는 종합 뉴스를 제외하면 크게 보아 서너 가지 코너가 등장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개편 첫날이었던 3월 2일에 방송된 주제들은 시의적절한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신설된 이상대 PD의 시선에서는 박쥐, 공포의 대상인가, 공존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로 전 세계를 공포 속에 가두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 그 주범인 듯 알려지고 있는 박쥐와 우리 인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그동안의 유행병이 박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박쥐를 포함한 자연을 파괴해가면서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이 몰고 온 재앙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가 무너지는 순간 지금보다 훨씬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교훈을 짧은 시간에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리포터가 출연해서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코너에서는 일상에 꽃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널리 알리는 한편 꽃을 활용해서 우리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해 줌으로써 꽃 소비를 촉진하려는 메시지를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홍보와 다양한 꽃 활용법을 통해 조금씩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진천 화훼농가 농민과 군민들의 노력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코너라는 기획 취지를 잘 살리려면 취재 지역이나 인물에 지나친 편중에 주의하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와이드픽이라는 코너에서는 충주사랑상품권 홍보를 위해 충주시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비롯해서 지역민이 직접 만든 재미있는 영상을 소개함으로써 재미와 감동을 함께 주고 있어 신선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코너를 채워줄 다양한 소재를 화면에 담아줄 아마추어 영상 제작자들의 참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3월 5일 목요일에 코로나19 충북 상륙 이후라는 주제로 지난 2월 21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충북 지역의 2주간 모습을 정리해 준 것도 시의적절한 편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하는 괴로운 상황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희망 섞인 대안의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출근 시간 이전인 아침에 방송되는 내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화요일 와이드 뷰 코너에서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라는 주제로 증평지역 커뮤니티 증평 러브레터를 소개한 것은 매우 잘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 비판보다는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출연자의 말이 전혀 가식적이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스스로 지키자면서 지역 상권 보호까지 염두에 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였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귀감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방송으로서 TV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지역시청자들이 안목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물론 지역에 기반을 둔 방송사가 제작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우리 지역 곳곳의 이슈를 두루 담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가짜 이미지에 현혹되거나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CJB 모닝와이드가 애초 천명한 기획의도처럼 충북 지역 시청자에게 뉴스, 시사, 교양 등 신개념 종합정보를 신속하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아침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으려면 제작진의 남다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나아가 시청자들로부터 돌아오는 반응도 면밀히 살펴서 무엇이 지역 시청자들의 바람이고 요구인지 판단하여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니엘 보스틴이 지적한 진짜 같은 가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가슴에 피멍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CJB 텔레비전의 CJB 모닝와이드가 우리 지역의 버팀목으로 발전해 나갈 다양한 사람과 이슈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제작진의 치밀한 기획력과 설득력 있는 편집 역량을 바탕으로 방송됨으로써 지역민들의 눈높이와 판단력을 높여주는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미지로 포장된 가짜 현실이 아닌 온전한 이미지로서의 우리 지역사회 모습이 잘 소개되기를 거듭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지난 이제야 봄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유독 겨울이 길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당분간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일 추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완치되어 퇴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 당국의 지침대로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협조와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TV를 말하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